20색깔을 가지고 이제 그 민속촌 그 옛날에 그 초가집이라든가 이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풍경을 함께 그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AMB 700RS 스페셜 또 AMB 300RS 스페셜 붓을 두 가지 붓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백붓은 RTN 블러쉬 2270 요거를 이제 40짜리로 이제 해갖고 미리 이제 물칠을 한번 싹 해주는 거. 그래야지 이제 은은한 느낌이 멀리 빠지는 그 원경이 이제 제대로 표현이 돼 보이니까. 일단 이게 하늘과 멀리 있는 산을 그릴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물칠을 살짝 해 줘 놓고 그 다음 이제 뭐 하늘색을 뭐 어떤 색을 하든 자기가 이제 푸른색이든 코발트 블루든 아니면 약간 보라색을 살짝 섞거든 자기가 원하는 색감을 이렇게 살짝 연하게 그래도 이게 원래 퍼지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퍼지는 느낌의 구름 색깔도 좀 남겨놔도 되고요. 약간 하늘색 이미지를 조금 더 세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구름을 뭐 표현을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우연의 효과로 연출을 해도 되고 그러면서 그 아래쪽은 약간 붉은기를 살짝 그래서 약간 보랏기를 연하게 만들어서 산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해주면 멀어지는 색감으로 연출이 되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해주고 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이 구름 같은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구름의 느낌을 살짝 이렇게 약간씩만 이렇게 좀 놓아줘도 이 구름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르기 전에 해야 됩니다. 좀 더 하얗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름 느낌과 밑으로 들어가면 약간 보랏기를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울트라 색깔을 적절하게 넣어서 뭐 약간 빌리디언도 약간 주고 그래서 아니 울트라에 뭐 이렇게 좀 보랏기 살짝 넣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산 느낌을 이제 내야 되는 거니까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멀어지는 이 구름의 산의 느낌을 내주는 마르기 전에 얼른 해놓으면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기도 하고요. 안개가 껴보여도 되고요. 멀리 있는 산 느낌을 이제 가볍게 내주는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사이, 그 앞쪽은 이제 좀 붓을 이제 좀 적절한 붓으로 닦아서 이제 조금 이제 중간 산, 그래서 약간 빌리디언 색깔도 약간 샵 그린 쪽도 괜찮고요. 약간 중간색, 중간 산 정도를 이제 조금 들어가도 돼요. 박진서님께서 네. 뒤에 산은 뒤에 있는 산은 나중에 덧칠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물론 덧칠해도 되고 뭐 조금 모자랄 때는 좀 더 만져주고
느리긴 하지만 한 번에 딱 시원하게 해주는 게 원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래 갖고 사실은 마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얹어줘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들판. 배서훈님께서 공기 원근법 때문에 산에는 손을 더 안 대는 거군요. 이랬어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은영님께서 그럼 밑그림은 지우개로 지우나요? 아니면 그 위에 그냥 하나요? 저희 회화 쪽에서는 아마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연필이 이제 물론 톤으로서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약간 좀 이렇게 연필이 녹아갖고 뭐 그런 좀 약간 단점적인 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쪽에서는 약간 지어서 하는 편이지만 약간 일러스트나 수채화 느낌을 이렇게 수채화만의 그런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깨끗하고 맑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밑그림은 스케치는 지우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흑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흑연 때문에 색이 좀 탁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선생님 워낙 그림을 오래 그리시고 컨트롤 잘 하시니까 좀 깨끗하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톤을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게 좀 성향에 따라서 이제 뭐 깔끔한 거를 좋아하거나 자기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죠. 터프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각자 이제 할 문제고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컨트롤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뭐 별 문제도 아니고요. 좀 자꾸 좀 이렇게 연출을 해봐갖고 자기만에 맞는 어떤 그 스타일을 이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 이래놓고 뭐 일단 조금 마스킹액을 조금 이제 앞에가 유채꽃이라 마스킹액을 조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또 약간 과수원 같은 게 좀 있어갖고 유채가 아니라 뭐야 저기 마스킹액을 조금 얹었어요. 그건 나중에 약간 빛이 비치는 거를 좀 빛이라기보다도 하이라이트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여지게끔 그리고 이쪽은 뭐 좀 이렇게 초가집이라 약간은 좀 그늘진 초가집이라 갖고 일단 먼저 다양한 어떤 뭐 이 안에 그 장독대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늘진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고 덩어리 표현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늘진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연출을 해 놓고 그래야지 이제 초가집이네 저게 이제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고 초가집에 대해서 이제 뭐 특징이라든가 이게 보통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갈아주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일이긴 하지만 또 이게 따뜻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그 벼죠 벼 좋은 벼예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풍경화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게 언덕의 어떤 좀 바위도 있고 능선이라든가
좀 꺾여지고 뭐 이렇게 이런 그런 표현을 이제 어느 정도는 또 해줘야 돼가지고 양감이라 그러죠. 빛에 대한 덩어리 특징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바위 같은 거라든가 능선 쪽에 분위기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요 초가집들의 그 표현이 이제 보여져지는 거죠. 이런 식의 이게 약간 여기가 약간 언덕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 그쪽에 이게요 언덕에 이제 집을 진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그런 느낌 속에서 아직 그 뭐야 봄이 이제 온 상태, 봄이 온 상태에서 조금 그런 언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보여져지는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 이 초가집이 이제 드러날 수 있게끔 이게 좀 이렇게 벌써 저 정도면은 뭐 좀 아직은 이제 꽃이 필 단계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면 앞에는 노란 유채꽃이고 요런 데는 이제 이렇게 여기는 또 외양간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이게 이제 민속촌이 이제 그 옛날 삶의 어떤 방식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그런 공간이래 갖고 저도 한 며칠 전, 며칠 전은 아니구나 한 달 됐네 한 달 경주 쪽에 양동 민속촌인가 그쪽도 한번 갔다 왔고요. 아주 오랜만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아주. 거기서 또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살더라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뭐야 콘도처럼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밥도 해 먹고 그렇게 시설을 해놨더라고. 이게 약간 그 뭐 모텔 같은. 집에 그냥 체험학습일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텃밭이면 텃밭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어떤 봄 풍경이니까 그리고 뒤쪽은 또 약간 뭐 이렇게 숲이 잔디 뭐 이렇게 언덕 이런 쪽에는 이제 좀 약간 멀어지는 연두색 같은 색깔인데 좀 멀리 있는 거니까 조금 색깔을 좀 다운 시켜서 공기용 금박 이렇게 풀이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걸 거예요 이게. 언덕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과수원이 이제 들어 있으니까 그 과수원에 맞는 어떤 연출이 이제 되면 되고요. 이쪽 동네는 약간 좀 앞쪽으로 내려올수록 좀 연두기가 좀 우세하게 보여져지고 뒤로 가면은 약간 청기가 약간씩 들어가주고 그런 것들이 공경급법적인 측면이 많이 우세하죠. 앞으로 오면 또 채도가 높은 그런 색감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잔디 느낌이든 어떤 느낌이든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준다고 하면 그리면서 이제 저쪽에는 능선이면서 이렇게 축대 같은 게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더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그 동네의 어떤 특징들, 언덕 같은 느낌을 표현하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론 여기에는 이제 나뭇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덤불 같은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산 저 뒷산과 앞산과의 어떤 구분되어지는 또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워져 보이게끔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역할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게 요소요소에 이제 그 잔디가 깔려있는, 아니 잔디가 아니라 이제 나무들이, 과실수들이 이렇게 서서히 지금 이제 피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연간이 또 이렇게 아직 말리지 않은 상태지만 그 능선마다 조금씩 좀 어둠의 영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나뭇가지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요새는 또 앞에는 또 조금 센 나무가 센 놈이 이렇게 무쪽도 좀 나무들이 좀 이렇게 센 나무들이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이렇게 나무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느낌의 복숭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그쪽 동네니까 사과?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 기본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지금 해도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멀리 있는 애들도 그렇고 그거는 조금 작은 붓으로 하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일단 능선이 일단 나무와 관계가 되어져서 이제 생겨져야 되니까 앞에 있는 나무와 또 뒤에 있는 나무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죠. 뒤에서 있는 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일단 이 하이라이트들은 일단 좀 눌러주고요. 너무 또 뒤에 하이라이트가 또 세져 버리면 잠재워 주면서 이제 눌러주고. 그래서 뒤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가라앉아져 보이게끔 그 뒤가 뭔데요? 산인가? 산이라기보다도 약간 뭐 그렇지 야산이지 야산 뒷산에 그 동네 뒷산 야트막한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가수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리는 보면은, 감나무를 심는 데가 있고, 사과 심는 데가 있고, 복숭아, 뭐,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잘 나는, 그거를 이제 심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이렇게, 야트막한 야산을,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이렇게 동네가 봄이라서 봄 느낌이 이제 물씬 나게 봄인데 어디 꽃놀이 다녀오셨어요? 어저께 그 남산 갔다 왔는데 오 누구랑?
그 회원들이랑 야외 스케치를 가자 그래갖고 갔는데 비만 와갖고 어제 아 맞아 어제 비 왔었죠. 죽는 줄 알았네 추워서. 그래갖고 남산 그 팔각정 네. 거기서 비를 피하면서 이제 남산 타워도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그 소나무 그 노래가 있더라고. 남산의 조선나무. 그거 생각나더만. 그거를 했었어.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초가집들에 대한 분위기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좀 오래돼갖고 좀 겨울 내내 이제 햇빛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좀 이렇게 탔어, 색깔이. 탔지만, 아니, 탔다기보다도 뭐라 그래. 원래는 그, 이 볕집 색깔이 지금 약간 누런기가 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다 낡은 색깔로 표현이 돼 있어서, 뭐, 그거야 뭐, 그 느낌을 좀 자연스럽게 내주는. 그리고 빛이 이제, 오른쪽에서, 그렇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고. 근데 비가 와갖고, 네. 그 벚꽃이 원래 기가 막히다 그랬었거든? 근데 다 졌더라고. 맞아요. 그 비 한 번 오면 벚꽃 다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만 온 게 아니라 그제도 왔었거든. 기억나지? 그제 비 온 거? 네. 그래갖고, 비 많이 맞아. 밥 먹으러 가는데 짱 놓더라고. 아, 비 맞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 두 번에 이제 꽃들이 싹 맛이 가버렸지. 이렇게 초가집도 이제 뭐 적절하게 해놓고. 뭐, 아직 뭐 저 뒤가 아직 뭐 확실히 좀 더 맨져줘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란 꽃들을 좀 일단은 좀 느낌을 앞쪽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내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제일 앞쪽이라 갖고 이쪽을 조금 연출을 좀 해놓고 물론 이게 마스킹액을 엔간히 좀 해놔갖고. 사실은 좀 더 가볍게 해놔도 되고요. 또 이 색깔이랑 또 섞어서 아 노란색 너무 예쁘다 색깔. 원래 이렇게 컬러 자체의 어떤 발색들이 이제 좋은 것이 이제 요 AMB 고체 물감 미젤로 요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딱 노란 유채꽃이 이렇게 있고 뭐 요런 데서도 뭐 이렇게 약간 뭐 그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이제 나무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거기에 또 발맞춰서 또 샵 그린이라든가 이런 어떤 녹기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그 요 동네의 잎사귀와 특징들을 좀 발생력이 좋게끔
그 앞에의 어떤 그늘 자리와 또 어두운 자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근데 시골 풍경 같네요. 초가집 때문에. 시골이야. 원래 민속촌들이 다 그 외진 곳에 있거나 네. 뭐 좀 옛날에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읍 정도 되는 네. 곳에 있는 거래 갖고 네. 지금으로 봐도 거의 뭐 시골이고 옛날에는 거기가 번창했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어떤 구읍 뭐 신읍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막 이래 그 오래된 집들이 네. 마을들이 모여 있는 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제 인적이 드물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덜 살고 이러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나중에 좀 유령 도시화 됐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거기를 이제 뭐야 개발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속촌이 생긴 거겠지 나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유채꽃과 이런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이 돼 있고요. 이쪽도 저쪽 뒤에는 아마 그 좀 꽃들이 흰 꽃 느낌으로 연출이 돼 있을 거고 이쪽은 이제 좀 흰 꽃보다는 좀 유채꽃이 이제 우세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이 밑에 그늘진 자리와 양간의 특징이랄까 그런 걸 적절하게 보여줘 주면서 이렇게 앞 동네에 대한 그 유채꽃 내지는 이런 것들이, 풀들이 이제 엄청나게 자글자글하게 보여지죠.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앞에는 다 풀밭인가봐요. 유채꽃이야 유채꽃. 그 지금 안 칠해진 부분은 마스킹액 사용하신 거죠? 그렇지. 아니면 칠해져 있는데 좀 뭔가 좀 기름에 뜬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마스킹액으로서 보여져지는 그런 느낌일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뭐 유채꽃에 대한 그 마을이 이제 마을 이야기보다 좀 동네구나 동네 유채꽃 동네의 느낌을 이제 상당한 연출이 되게끔. 이쪽도 이쪽에는 또 약간 뭐 매화도 배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저쪽은 주황기가
포함돼. 이쪽은 또 윤두기가 또 이쪽은 또 앞쪽이라서 귀여워요. 옐로우 오카라든가 이런 색깔로 약간 귀하집을 귀하집을 초가집을 좀 생각을 해주고요. 일단은 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 뒷산을 조금만 더 맨지는 걸로. 원래 웬만하면 한 방에 딱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지만 또 이게 뭐 너무 또 차이가 안 나면 또 좀 적절하게 맨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는 또 벚꽃이 한참 길 따라 쫙 펴 있는지 그런 느낌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요. 구름 느낌도 좋고. 구름 느낌 표현 잘 된 것 같아요. 뭐 약간 양감 내도 되고. 멀리는 그 벚꽃길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이제 저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센 어두움을 이제 표현을 해줄게요. 앞쪽이 좀 더 세니까 센 어둠으로 일단 파워를 주면서 집들에 대한
문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이쪽이 좀 약간 언더 위에서 찍은 그런 시점이라서 이쪽 동네가 그런 초가집 같은 세세한 거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엄청 묘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느낌까지는 어느 정도 연출이 돼주고 그리고 또 그나마 기아집보단 낫지. 잘 생각해봐. 기아집은 기아짱이 몇 개야. 그 쉬어가면 쉬어려가면 너 특징 잡아줘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러는데 이제 얘는 그 덩어리가 뭉뚱거려져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앞쪽 부분만 조금만 만져주고 그냥 멀어지는 애들은 이제 적절하게 눌러주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또 뭐야? 여기는 또 장독대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씩 올라가고 있네요. 밀도가. 그렇지. 이게 자꾸 맨질수록 이제 좀 뭐를 어떻게 더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연출이 되기도 하고. 빛이 이렇게 옆에서 이제 온 거래 갖고 그 옆 분위기에 오는 어떤 빛의 연출도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초봄이라 초봄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요 앞에는 이제 외양간이 이제 손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렸을 적에도 요런 분위기에서 살았던 부뚜막도 있었고 막 외양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어서 거기서 좀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추억이죠 저한테는. 어디에 고향이 어디신데요? 포천. 포천 쪽도 좀 많이 시골 좀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발달이 덜 된 데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그냥 전방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소 달구지도 타고 뭐 그때는 그게 크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네 보니 생각해보니까 했던 건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거의 내 집도 이 정도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 집 엄청 좋잖아요. 운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운치도 있고 뭐 이렇게 온돌이니까 또 근데 맨날 장작을 빼야 되는 게 이제 힘든 일이긴 해도 그 앞에 이제 뭐 나뭇가지라든가 뭐 이렇게 잔잔한 것들을 좀 넣어주면서
이렇게 복잡한 거일수록 이렇게 얼추 그려주는 게 너무 복잡한 거 똑같이 그리다가 보면 또 이렇게 정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크게 감망하는 자세로 이제 그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앞동네를 어느 정도 이렇게 연출을 해주고 쭉 뻗어는 이게 또 유채꽃이 아니라 다른 풀 같은데 이제 풀 느낌을 적절하게 내주고 그리고 이제 이쪽 동네는 이제 좀 노랑색 서열도 이렇게 좀 적절하게 정해주고요. 서열이 뭐예요? 응. 서열. 서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앞에 있는 놈과 좀 더 뒤에 있는 놈들 비슷한 놈들 중에서도 조금 앞에 있고 조금 뒤에 있고 그런 서열들이 어느 정도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요 꽃 속에서도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1번 타자 동네가 있고, 2번 타자 동네가 있고, 그렇게 동네마다 이제 이렇게 관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저 뒷산도 뭐 적절하게 된 것 같으면, 이제 또 나뭇가지를 또 맞아. 또 연출을 해서 앞 동네들에 대한 조금 이렇게 앞나무들 조금 더 내려주는 거죠. 15분 정도 남았어요. 여기는 또 바위가 있는 자리고 또 나무들이 이렇게 또 이게 또 빛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서 오는 빛이래 갖고 약간 그늘이 이런 식으로 진다는 거죠. 옆구리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요런 그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이제 AMB 고체 물감, 미젤로 고체 물감으로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색상이 좋다 막 이렇게 기본 표현할 때 이제 발색이 좋다 하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물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할인하잖아요. 아, 벌써? 네, 할인은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서 최저가 화방넷이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붓이랑 워터브러시랑 포스트 카드 그 수채 패드 있거든요. 그거 세 개 중에서 이제 증정도 하고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데요. 네. 뭐 이제 지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물감으로 또 그걸로 시연을 하는 거니까 저런 정도의 느낌이 나는 거겠구나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검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건 어떻게 쓰면 이제 괜찮을까? 저도 계속 이걸 그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표현이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그 마스크도 써보고 또 번지는 것도 한번 해서 보여준다든가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짜임새 있는 브레트라고 해도 뭐 결국은 이제 그 기본기에 충실한 어떤 또 요것들이 또 좀 수채화를 또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보다는 또 이렇게 시작하는 학생이나 이제 취미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쓰기에도 좋은 일단 편하니까 이렇게. 물감 짜는 것도 불편, 귀찮아서 이제 막 그런데 이제 이미 짜져 있고, 그런 게 아주 잘 돼 있죠, 이게. 고체 케이크 물감이래갖고, 또, 리필도 가능하고, 그런. 그런 게 이제 좋은 장점으로 돼 있는 그런 물감입니다. 빛이 이제 이렇게 오는 빛이래서 이제 그늘을 좀 더 줘서 표현을 좀 해주면 이렇게 이제 언덕의 어떤 느낌을 표현해 주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이렇게 마스킹에까지 이렇게 벗겨내는 건 좀 그렇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밀도를 올리는 걸로
저쪽 뒤에도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넝쿨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무 잔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 언덕에서 이렇게 야산으로 빛이 투과가 되는. 여기도 약간 능선이 있는 자리네, 이렇게. 능선이 있고. 앞상과 뒷상과의 차이도 좀 어느 정도 대주면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마무리로 원래는 뭐야 그 마스킹 액도 좀 떼놓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뭐 안 떼도 뭐 이렇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톤의 영향을 좀 생각하면서 그려주는 거죠. 마무리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뭐 수채화라고 해서 이렇게 닦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 상황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연출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칼로 긁어도 되고 뭐 끝까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또 그리는 거 그것도 아주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뭐 하지 말라 그런 거 보다는 그래서 적절하게 예, 기본 양감과 특징 이런 게 어느 정도 됐다면 앞에 공간과 이렇게 딱 보면 앞 동네에 대한 예우를 이제 웬만큼 좀 해준 그늘진 자리 느낌과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도 이제 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가는 길도 있고 요 앞에서 여기 앞에는 약간 또 개울 같아요. 또 개울이 이제 하나 딱 이렇게 흘러서 다리 하나 건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건 이제 정확하게는 저도 이제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해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신색 톤 정리. 이렇게 앞 동네가 이제 이렇게 밝아지고 뒤로 가면 조금씩 좀 눌러줌으로써 공간 관계를 좀 연출을 해주는 정도. 그거가 이제 되면 기본적으로 풍경에 대한 이렇게 멀리서 저 하늘에서부터 이제 저 뒷산, 중간산 또 요 야트막한 그 언덕 위에 작은 산 요런 거 요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간에 대한 풍경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금경, 중경, 원경에 대한 연출이 잘 되면
또 그것도 좋은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풍경은 이런 식으로 일단 해주고 이 마무리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다음에 제가 여기 한 좀 더 그려갖고 다음에 다시 보여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요렇게 같이 있는 미젤로 고체 물감 요거를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700RS 스페셜 AMB 요 붓과 300RS 스페셜 두 가지 붓이 이제 300R 같은 경우는 이제 물모금이 좀 더 좋은 또 700R도 물모금이 좋지만 300R은 이제 자연모가 좀 더 들어가고 탄력이 좀 더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백붓은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 한 5절 뭐 한 4절 정도 사이즈면은 이렇게 AMB 270, 4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